뭔 소리 하는지 한번 봅시다. 네. Okay, Bonnie has birthday fun. 그렇죠? Okay, 여기가 여과의 소리가 뭐예요? Birth죠, birth. 여과의 소리가 bird. th가 th, birth. 얘는 무슨 소리 내나요? Day. Bonnie has birthday fun. 뭔 소리든가 이게? 이게 무슨 말 하는 거든 봐요. Bonnie has birthday fun. 즐거운 생일을 보냅니다. 오케이. 그래서 Bonnie has birthday fun. 이게 뭐였다고? 버니에즈는 즐거운 생일을 아니, 보냅니다. 영어로. 뭐였더라? 버니에즈 버스에 Bonnie has birthday fun.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오케이, Bob has two balloons. Balloons. 따라 읽으란 말이죠. 오케이, Bob has two balloons. 뭔 뜻이든가요? 오케이, has가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Bob has 하면 Bob이 가지고 있다. 영어 문장에서는 누가 뭐뭐 한다라는 말을 항상 붙여놔요. Bobby has 한다. 무엇을? Two balloons. 오케이. Bobby has two balloons. 이 문장이 영어로 뭐였더라? 영어로 뭐였더라? Bobby has two balloons.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오케이. 얘는 보니타겠죠, 보니타. 보니타 with a book이죠. 보니타 with a book. 뭐라고요? 보니타 with a book. 있습니까? 오케이, 잠깐만요. 오케이, 그러면 보니타 with a book이 무슨 뜻이든가요? 그렇죠. 보니타가 리즈한다. 영어에서 누가 뭐뭐 한다라는 말을 붙여놓는다 했어요. 이 문장이 뭐였더라? 이 문장이 뭐였더라? 영어로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 이 문장이 영어로 뭐였더라? 보니타. 본인아가 어딨어? 리즈 어 북이었죠. 오케이. 계속해서. 오케이. 얘는 여기까지는 시트인데 여기까지 붙이면 시트.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뭐라고? 비치. 그럼 EA가 무슨 소리 냈어? 이 됐죠.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Brad sits on the beach. 오케이, 뭔 뜻이던가요? 그렇죠. Brad가 sits 한다 on the beach에. 이 문장이 영어로 뭐였더라? Okay, Brad sits on the beach. Okay,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비즈. Okay, D까지만 읽으면 비드야, 비드. 비드. S 붙이면 비즈. Brandy walks with bees. 오케이, 뭔 뜻이죠?
일합니다. 구두를 가지고. 에이, 그렇죠? 브랜디가 walks on the with bees. 비즈를 가지고서.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그렇지. basket. basket. 오케이. pen lights. to shoot basket. 오케이. 뭔 뜻이 있는가요? 그렇죠. Ben likes to shoot baskets. 이 문장 뭐였는지 영어로 기억나나요? 바스켓. 그다음 오 잘하고요. 계속해서. Okay. 얘는 holes. Holds. Benny holds a bat. Penny holds a bat. Okay, Benny holds a bat은 무슨 뜻인가요? Penny는 잡습니다, 방망이. 그렇죠. Benny가 방망이를 잡는다. 뜻이죠. Benny holds a bat. 계속해서. 그렇지. 자, 얘는 여기까지 읽으면 blow. 오케이, 여기까지 붙여 읽으면 blows. blows. Betty blows Betty brought on a dandelion. on a dandelion.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뭔 뜻인가요? Brandy 얘는 뭔 뜻인가요? 베티가 후 하고 바람을 분다. 민들레, 그렇죠. 민들레 훨씬 날린단 말이고요. 계속해서 얘는 What does Okay, what does Becky have? Okay, 그렇죠. What does 그렇죠. 이건 무슨 뜻인가요? Becky 그렇죠. 베키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 묻는 거죠. Okay, what does Becky have? Okay, 그랬더니 has bunny. She has a bunny. 뭔 뜻인가요? 그녀는 가지고 있습니다. 새끼 토끼를. 그렇죠. She has a bunny. 오, 잘했어. 굿잡. 진작 좀 이렇게 해놓지. 오케이, 수고했고요. 수요일날까지 할거 선생님 숙제 내놨으니까 그때는 이렇게 하지 말고 한 번만에 할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예, 수고했습니다. 안녕.